있어. 왜? 조금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찌고 그러는 거 있지? 나 그거 나 진짜 이해돼. 그래? 나는 원래 물만 먹어도 살이 찌거든. 그럼 물만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? 꼭 그렇지만은 않아. 야야야야. 응? 내 남자친구는 진짜 이상하다? 왜? 나랑 같이 데이트할 때 자기가 돈을 다 써? 내가 지갑이 있을 때도 내 돈은 한 푼도, 단 한 푼도 못 쓰게 하는 거 있지? 왜 그럴까? 좋겠다. 그치? 왜 그래, 근데? 진짜 남자들 이상한 것 같아. 내 남자친구는 나랑 데이트하러 나올 때면 꼭 지갑을 까먹고 안 갖고 나오더라. 그럼 남자친구가 지갑 갖고 오는 날에 돈 다 내지? 꼭 그렇지만은 않아. 그래. 얘들아, 나 어저께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다. 와, 정말 좋았겠다. 근데 내가 짧은 초 미니스커트를 입고 갔더니 남자친구가 아예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야. 왜 그러지? 불만도지. 진짜 왜 그러지? 나도 어제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. 진짜? 나도 초 미니스커트 입고 놀러 갔더니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버리더라. 야, 그럼 바지 입고 가면 만나주니? 그렇지만은 애네. 야야야야, 남자들은 죄다 거짓말쟁이들이야. 왜? 아, 나 지난번에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 갔잖아. 손만 잡고 잔다면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 있지. 남자들은 다 늑대야. 정말 늑대야. 남자들은 진짜 다 거짓말쟁이들이야. 맞아. 나도 저번 주에 여행 갔잖아. 진짜? 근데 손만 잡고 잔다 그러더니 손도 안 잡더라. 남자친구가 널 많이 아끼는구나. 맞아. 꼭 그렇지만은 않아. 그래. 괜찮아. 얘들아. 남자들은 왜 이렇게 힘이 좋니? 왜? 내 남자친구 맨날 우리 집에 나 데려다 주잖아. 그래. 근데 어제 우리 집 그 뒤에 가로등 밑에 그 벽 있잖아. 갑자기 그 벽으로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더니 그래서? 벽이 무너지더라. 벽이 많이 낡았구나. 꼭 그렇지만은 않아.